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담블릭의 재력입니다. 자, 오늘은요 MG 백식 플러스 밸류트 시스템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발매가 2005년 9월에 했었고요. 가격이 엔가로 4,000엔, 국내에서는 한 4만원에서 한 52,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등장은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서 했고, 파일럿은 쿠아트로 쿠아트로 버지나가 탑승을 하게 되는 기체이기도 하죠. 기존에 있었던 MG-100식 1.0에다가 이제 대기권 강화 장비인 밸류트 시스템을 장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장비가 무거운 탓에 이제 바닥에 서 있기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. 뒤로 잘 넘어가는 편입니다.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. 아,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죠. MG-100식 1.0이 4,500엔인데 코팅 빼고 밸류트 시스템 넣고 500엔이 깎여진 4,000엔입니다. 아, 그 점은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가격이 아주 착하다. 아, 볼륨감이 이렇게 큰데 말이죠. 아,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을 줄까 합니다. 아, 뭐 그냥 백식 1.0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역시 프레임이 좀 심심하고요. 코팅이 빠진 대신에 글로시 인젝션이긴 한데 사출색 자체가 너무 밝은 감이 없잖아 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밸류트 팩 마우. 아, 굉장히 볼륨감이 커졌죠. 엄청 커졌는데 일단 백식 기본 소체는 똑같다 보니까 1.0이랑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. 코팅 말고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근데 코팅 부분이 아무래도 금색이 좀 더 진하기 때문에 좀 더 금색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 밸류트 팩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광이 번쩍번쩍한데 글로시 인젝션입니다. 그래서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사출색 자체가 아, 조금 누리끼리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너무 밝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묘한 뭔가 백식의 금색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모호한 그런 노란색 계열이 사출이 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겠네요. 윙 부분. 윙 부분 부품이 달라서요. 윙 부분의 넓이가 좀 다릅니다. 짜잔. 여긴 좀 좁은데 여긴 좀 넓죠. 밸류트 팩 때문에 파츠가 변경돼서 그런데요. 원래 윙을 장비하는 이 파츠는 이렇게 짧습니다. 짧은데 얘를 자세히 보시면 길어요. 그죠? 얘보다 길죠? 저 안에 달려있는 게. 그래서 날개를 좌우로 좀 더 넓혀서 밸류트 팩을 장비하게끔 되어 있죠. 뭐 그 외에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볼게요. 먹선 넣어도 아주 어색하지 않죠? 백식의 머리입니다. 원래는 이제 주사선이네 뭐네 막 지금은 설정이 추가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검은색깔 파이저 로만 되어 있는 형태였죠. 머리에 발칸도 몰드로 재현되어 있고요. 어깨 부분에는 이제 에우고의 마크라든가 백식의 트레이드마크인 100백자의 한자가 데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. 가슴 안쪽에는 뭐 형식 번호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쪽에 에우고 마크라든가 다양하게 붙게끔 되어 있지요. 콕피트에 치오픈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밸류트를 장비한 상태에서는 잘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파일럿은 들어있기 때문에 파일럿 피규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쿠아트로 버진합니다. 뭐지? 되게 이상하네요. 예, 그리고 예, 팔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손이 가동식으로 되어 있어요. 예, 기본적인 가동 되어 있는데 이제 라이플 손이고요. 이게 사벨용 손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손이 총 4개 들어 있습니다. 한 쌍씩 두 쌍 들어 있어요. 스커트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느낌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다리 같은 경우도 기존이랑 뭐 크게 다를 것도 없죠. 좀 묵직한 느낌의 내부에 이제 프레임이 드러나 있는 실린더가 가동하는 아주 멋진 그런 다리가 아직 제대로 달려 있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밸류트 팩을 제거했을 때 이 종아리 바깥 파츠가 두 가지 들어 있어요. 그래서 구멍이 있는 거는 이제 밸류트, 구멍이 없는 거는 밸류트가 아닌 거 그냥 백식 형태를 재현할 수도 있지요. 뭐 요 정도인가요? 일단 기본적으로는 발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 외에는 뭐 윙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시 가동이 가능하고요. 뿌리 부분도 볼관절이라서 다양하게 가동은 하는데 아무래도 밸류트에 많이 걸려요. 그런 점은 조금 아쉽죠. 그 외에는 밸류트는 본격적으로 뭐 이따가 보도록 하죠. 자, 그럼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장이 뭐 달라진 건 없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빔라이플이 들어가 있죠. 네, 동력선 부분은 역시나 파츠 분할로 잘 지원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에너지팩 부분도 분리가 가능합니다. 아, 근데 어떻게 보면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밸류트 팩 때문에요. 원래 무장을 수납하는 조인트 부분이 가려졌어요. 그래서 이 원래 빔라이플의
수납하는 이 조인트라거나 이걸 지금 써먹을 수가 없어요. 요거래. 이거 원래 백팩에 이렇게 딱 끼워서 수납하는 거였는데. 그리고 클레이 바즈카. 짜잔. 아주 이 클레이 바즈카 디자인은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아주 이뻐요. 그 외에 이제 뭐 탄창을 뺄 수 있다든가 뭐 다양하게 기믹이 수납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 무장 수납용 이 조인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아 그리고 빔사벨 허리에 수납이 되어 있죠. 짜잔. 자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빔사벨을 짜잔 장비를 해주면 빔사벨까지도 완성이 됩니다. 빔파츠는 당연히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 다 재현을 할 수가 있겠죠. 자 이번에 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가동률이 밸류트팩 때문에 저하된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왜냐? 정작 가동 포인트에는 그게 없거든요. 밸류트팩이 어깨 앞뒤로 가동하는 거 그대로고요. 그리고 어깨 위아래로 가동하는 것도 그대로고 팔꿈치 90도 그대로고요. 팔 드는 것도 뭐 밸류트팩에 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. 허리 마찬가지 회전 아주 좋습니다. 아우 야 아주 자유롭네. 고관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볼관절로 되어 있고 아쉬운 부분은 역시 아 볼관절에다가 이 당시 거는 역시 좀 아쉽네요. 네 여기가 다고요. 다리 드는 건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맛있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. 아 무릎은 이중관절로 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게 큰 특징이고요.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짜잔 답니다.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굽히는 거나 뻗는 건 아주 크게 가동을 하니까 나쁘진 않죠. 이게 좌우 근데 좌우 가동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접지력이 확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나마 발이 커가지고 잘 서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자 특징 기믹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밸류트팩의 분리와 아주 간소한 이 프레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프레임은 공식적으로는 다리가 답니다. 다리랑 백팩의 일부 아주 일부 극소수가 전부예요. 그래도 뭐 있는 만큼은 아주 디테일한 몰드와 그런 프레임을 자랑을 합니다. 아주 이쁘죠? 폴리캡도 있고요. 상당히 퀄리티가 낮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줍니다. 뭐 아까도 봤지만 이제 실린더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디테일하단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아주 멋있죠? 자 그러면 밸류트를 해체를 해보도록 하죠. 다리에 있는 거는 어차피 그냥 폴리캡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라서 빼면 되고요. 그리고 백팩 부분은 살짝 날개를 앞으로 돌려주고 뒤에는 동력선 두 개를 빼줍니다. 동력선 두 개를 제거하고 그리고 앞부분을 찰칵 이렇게 빼주면 동력선과 함께 뽑혀져 나오죠. 백팩 같은 경우는 위로 빼면 됩니다. 원래 무장이 고정되던 무장렉에 고정시키는 타입이라서 자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백식의 백팩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. 오 여기도 데칼이 아주 잘 붙네요. 아까 못 봤던 거 잠깐 볼까요? 뭐 이제 짠! 네 프레임이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윙이 파츠가 변경되면서 조인트가 길어졌다 라는 그 부분도 여기 있고요. 그리고 아까 못 봤던 콕피트 해치 오픈 짜잔 이제 좌우로 이게 가려져 있는 걸 벌려주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거 헐겁네요. 짠 올리면 해치 오픈이 완료가 돼요. 내부에 이제 사람이 타고 이제 쿠아트로가 타고 있습니다. 짠짠. 자 그리고 밸류트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 가슴에 있었던 밸류트 부분 아주 몰드가 심플하면서도 멋이 있어요. 그리고 어우 내부 몰드가 장난 아니에요. 와 파츠 분할이랑 막 끝내줍니다. 여기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약간 조이스틱처럼 이렇게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동력선 부분 쭉 있고요. 그리고 가슴에 고정하는 이제 내부 여기도 아주 이쁘네요. 그죠?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. 이 일부는 가동을 합니다. 가슴에 딱 맞기 위해서. 그리고 다리부터 볼까요? 다리 바깥 부분은 역시나 그냥 추진 장치처럼만 되어 있어요. 내부 몰드도 만만치가 않네요. 역시 와 무지막지하다. 아주 이쁘다. 그리고 백팩 부분 여기가 이제 백팩에 고정하던 이제 고정 장치고요. 이것도 그냥 받쳐주는 장치로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별다른 가동은 없습니다. 여기는 대단한 건 없어요. 어우 여기도 파츠 분할이 아주 깔끔하네요. 그죠? 에우고의 엠블럼까지 데칼로 붙게끔 되어 있어요. 오 이 밸류트 시스템 어우 아주 이쁘게 잘 써있네요. 그리고 밸류트 시스템이라고 그 풍선 없나요? 하시는 분들은 열어보면은
약간은 아주 미묘하나마 재원이 되어 있어요. 열어봐야 돼요. 열어봐야 돼요. 짠, 제가 이건 먹선을 다 넣어놨죠. 일부러. 짠, 아주 이쁘지 않나요? 요게 이제 펼쳐지면서 이제 벨루트가 확 전개가 되는 건데, 전개된 벨루트는 존재하지 않고요. 딱 요 정도까지만, 내부에 수납되어 있는 요 정도까지만 딱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. 이쁘죠, 나름? 나름 진짜 약간 질감은 잘 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살짝만 이제 먹선 가지고 약간 음영 처리만 해줘도 이쁜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은 이 벨루트를 장비할 수 있는 거는 백식만 있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당시 2005년 발매 당시에는 일단은 릭디아스, 릭디아스 크와트로기, 하이젝이 이렇게 세 개가 벨루트를 공유를 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. 요 근래 발매했었던 것들, 아 그 이전에도 발매했었던 것들 보면은 뭐 네모도 장비할 수 있고요. 얘네 말고 추가로 네모 그리고 마라사이도 장비를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뭐 있니? MG100식 2.0도 장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각각 다 맞게끔 그 기체에 맞게끔 파츠를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요런 내부에 조인트 있죠. 이 조인트가 다른 데는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빼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한다든가 좀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다. 그냥 벨류트 시스템을 백식에만 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걔들도 그냥 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.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웹한정판으로 벨류트 팩만 따로 발매했었던 것도 있잖아요. 걔는 이제 조인트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꿀 수 있도록 거기 조인트 추가로 좀 몇 개 넣어준 것도 있었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벨류트 시스템은. 자, 오늘은 이렇게 백식 벨류트 시스템에 리뷰를 해봤습니다. 뭐 이 벨류트 시스템을 다른 데다가 적용시킨 거를 보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웹한정판으로 발매했던 벨류트 시스템을 따로 리뷰를 하면서 그때 한번 다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룡이었고요. 그때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가볼게요 여러분. 안녕. 또바시.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, 멀리 구독해봐요.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